안녕하세요, 굽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뭔지 아시나요? 열대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필수적인, 어느 집에서도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열대어를 잡아서 뜨는 뜰채라고 보통 많이 불리거든요. 요거를 제가 영상을 지금 찍는 이유는, 요 같은 경우에도 물고기들과 접촉이 많다 보니까 각종 구피들 같은 경우나 열대 같은 경우에는 병이 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병으로는 매개체, 연결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소독은 사실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따로 이 소독을 저도 해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부분 키우시는 분들이 저만큼 뜰채는 많이 없겠지만 한 뜰채로 여러 군데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한 어항당 뜰채는 하나씩 해서 뭐 여기 뜰채 썼던 거를 저기로 옮기시고, 그럴 필요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물로 이제 여기 썼던 뜰채를 또 여기 쓰게 되고 그랬을 때 균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은 그런 걸 안 해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는 요 뜰채를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잡아라, 기름 잡아라, 혹은 여기 물 빼는 뭐 물 펌프, 요것도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한번 소독을 해볼게요. 일단 우선적으로 소독을 하려면 뭐 베이킹소다나 이런 거를 많이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유광락스, 락스 제일 싼 거 아무거나 하나 사가지고 쓰시면 되거든요. 락스가 엄청 독해요. 이게 거의 염산 성분일 거예요. 그 수돗물을 정화하는 거 보면 염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 근데 그게 그만큼 정화 능력이 뛰어난데, 그게 조금 더 진한, 염소의 진한 게 락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쓰시면 잘 안 쓰시려고 할 거예요. 뭐 혹시나 안 날아갔을 때는 구피들한테는 뭐 치명타입니다. 한 방울만 있어도 그 어항에 있는 모든 생물은 전멸할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좋은 효과만 살리고 나쁜 거는 저희가 그 대처 방법을 찾아가지고 쓰면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미리 물을 받아 둡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을 받아 놓은 물이에요. 그리고 락스를 이미 한번 넣었어요. 물이 약간은 노란색 물이 됐죠. 그래서 락스를 좀 더 넣어줄게요. 한 모금 정도.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한 모금 정도에. 물의 양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가지고 물 잠길 정도만 받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받으면 락스 냄새가 날 거예요. 반드시 이런 락스 청소를 하실 때는 밀폐된 공간보다는 열린 공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문이 열린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세척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뜰채를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뜰채를 이렇게 담가둡니다. 뭐 저어주셔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담가주면은 별대로 담가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소독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너무 오래 하면 이게 또 뜰채 같은 경우 상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끝까지, 특히 이 그물 부분을 바짝 담궈줍니다. 뭐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더 넣어서 이 그물 부분을 바짝 5분 정도를 담가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5분 뒤에 올게요. 네, 5분 정도가 지났네요. 뭐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나 이런 건 없어요. 뭐 하얘진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5분 정도가 되면 웬만한 건 다 소독이 됐을 겁니다. 이런 거를 딱 빼주시고요. 뭐 일물질이나 뭐
죽은 구피가 있다면은 이렇게 시체가 종종 떠다닐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일단은 헹궈 주셔야 되죠. 그래서 따로 받아놓는 대야가 있으면 대야 해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씻어주는 걸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락스 성분을 씌워줘야 되기 때문에 헹궈주시고 5분 정도 이렇게 헹궈주고요. 그리고 왕에 담그시면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락스를 제가 쓸지도 말고도 쓰는데요. 언제 주로 쓰냐면 왕에 만약에 병이 크게 돌았다 그러면은 뭐 약품에 이런 거 넣지만 근본적으로 그 왕 자체의 균을 죽이려면 락스밖에 없습니다. 락스를 구피를 다 뺀 상태에서 락스를 넣어줍니다. 수초 이런 것도 빼고요. 생물은 다 빼고 스펀지 여과기나 여과기 있는 상태에서 다 락스를 넣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일주일 정도 돌리게 되고 그러면은 그 어항을 청소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물고기를 투하하셔도 구피들이 잘 살아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염소 성분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지나면 그 대신 기포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일주일만 지나면 염소가 다 날아가서 맑은 물이 되거든요. 무균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독하는 방법도 있고요. 소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 한번 올려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락스가 이렇게 소독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소독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대신 깔끔하게 세척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세척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건조도 이왕이면은 바람이 잘 드는 아니면 일광욕 있는 곳으로 해주면 가장 좋고요. 저는 공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안에 실내에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 정도 되면 요새는 건조하기 때문에 바싹 마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일광욕을 하든지 그렇게 제가 해고 있고 굳이 일광욕을 안 해도 워낙에 뭐 강한 염산 성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려주고 난 뒤에 어항에 뜰채를 쓰시면 되거든요. 소독이 중요하다는 부분, 이런 소독을 통해서 균 자체를 뭐 전염병 이런 거 웬만하면 저는 잘 안 돕니다. 뭐 어항이 60개인데 환수가 늦어가지고 뭐 상태가 안 좋다거나 이런 거는 극소수의 어항만 그렇지 전체 어항이 다 전염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뜰채를 하고 소독을 이렇게 상시로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쿠 그 다음에 자바라를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바라 소독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바라는 이렇게 말 그대로 당겨가지고요. 요거는 한번 이렇게 쑥 물이 흐르죠. 네, 요 안에 거를 세척해 준다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싹 해줘가지고 물을 그대로 또 흘려 보내주시면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도 자바라를 네, 자바라의 원리를 통해서 흘려 보내주면은 요 속에 이제 뭐 안 좋은 질병이라든지 세균류를 지금 요 락스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세척법은 그대로 락스 물은 제가 버릴게요. 요거는 몸에 데이지 않게 조심해서 쓰시고요. 혹시나 몸에 데인다면 즉시 씻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물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세척 안에 호수 안에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뭐 20개 정도 잘라주시면은 되고요. 바짝 말려주면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물로 안에 있는 거를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고요. 마지막 부분 끝까지 빠지게끔 1차적으로 끝났고요. 요런 락스 소독에 중요한 거는 얼마나 락스 성분을 빨리 날려보내냐 그 차이거든요. 뭐 별다를 거 없습니다. 뭐 팁이라고 하기에는 뭐 민망한데 얼마나 안에 락스 성분을 깨끗이 씻어내냐에 따라서 물고기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서 무조건 락스 성분을 완벽하게 날린 상태에서 해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뜰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말리시고 난 뒤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물로 한번 헹구고 왕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정도의 세척은 거치셔가지고 시간 좀 흐른 뒤에도 거치셔서 그대로 또 뜰채나 이런 걸 쓰신다면 저희가 또 저희의 이제 목적에 맞게끔 소독을 한 상태에서 할 수 있거든요. 부작용은 잘못 씻었을 때는 몰살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씻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그 락스라는 소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이거를 확실하게 일광 소독이나 이런 걸 해주시면은 완벽한 상태에서 이제 또 뜰채로 뭐 물고기들 간에 전염이 없게끔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셔가지고 해주시면은 또 무난하게 질병 없이 부피를 키울 수 있는 또 그런 뜰채 올바른 뜰채 소독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시중에 보시면은 뜰채 소독 칙칙이 같은 거 따로 팔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거 굳이 돈 주고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 소독도 뿌리는 거랑 이렇게 락스 소독하는 거랑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소독 양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청소를 그냥 물로 헹구면 안 되냐라는 질문도 있던데 물로 헹구면 사실 안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이렇게 씻어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한번 완전 팔팔 끓인 물에 5분 정도 놔두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뜰채 소독을 하고 있고요. 뜨거운 물을 그대로 이렇게 들이부으셔가지고 5분 내지 10분 정도 소독하면 웬만한 균은 다 죽을 겁니다. 완전 팔팔 끓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만 헹궈주시면 딱 요렇게 해서 일광 소독해주시면은 딱 올바른 뜰채 소독법이 끝나고요. 뜰채 같은 경우는 쓰시고 또 바로 말려주셔야지 계속 건조하게 놔두면 물 속에서 균들이 다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주의해주시면 올바른 뜰채 사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물고기 청소를 위해서 또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